목사입니다. 저희 지금 그 뱃놀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인데요. 이런 투명 카약 한번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한번 제가 어떤 곳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이 녹조라떼라는 이 이명박 대통령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그 한번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걸쭉하죠? 아주 걸쭉합니다. 그제 앞에는 그이 금강에서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취재해왔던, 그리고 그이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고발해왔던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이자 금강 지킴이,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어쨌든 독립군이라고 할수 있는 김종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종술 기자님,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지금? 백제보 상류 2km, 그러니까 왕진 나루터죠. 왕진. 옛날 백제 의자왕이 다녀가면서 백성들이 울어서 이 강물을 채웠다라는 그 나루터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거의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해요. 이쪽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보는 상황은 굉장히 양호한 상황인데요. 최근 한 보름 전부터 여기는 녹조가 이렇게 두껍게 층을 이루었어요. 이렇게 두껍게 층을 이루다가 언론에 이제 지적을 받고 계속 수공이 흐트러뜨리고 수문을 개방하고 조금 전에도 다녀갔잖아요. 계속 흐트러뜨려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이늪 같아요. 지금 이게 풀이 뭐라고 했죠? 마름이라고 이게 했나요? 지금 저수지나 늪지에 사는 마름인데요. 아이고, 뭐 마름이 이렇게 녹조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하얗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독성 물질 남조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녹조가 이렇게 마르면은 그게 이제 그더 독성이 좀 강화되는 남조류로 바뀌는 건가? 아니에요. 녹조 안에 들어있는 남조류 수치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희끗희끗 보이는 부분들이 독성 물질, 남조류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에서 남조류 수치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투명 카약을 함께 지금 타고 있는 그이 정수군 낙동강 지킴이도 나와 있는데요. 정수군 지킴이한테 그 낙동강 상황이랑 이쪽 그 금강 상황이랑 좀 상황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저쪽으로 잠깐 넘기겠습니다. 예, 오늘 금강에 나와봤는데 금강도 낙동강과 뭐 다르지 않네요. 낙동강도 이렇게 심한 녹조가 지금 계속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도민의 식수원이라서 식수원에 이런 독성 물질을 가득한 남조류가 대단히 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안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마시는 식수원에서 창궐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뭔가 좀그 특단의 어떤 조치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가 치미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이제 그이 낙동강 같은 경우는 1,300만 그 영남인들의 식수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이 지금 환경부라든지 지금 수공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환경부도 알고 있고요. 수공은 더욱더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환경부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저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국토부의 한 부서로 전락했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전혀 강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 수공에서 녹조가 이렇게 창궐하다 보니까 뭐 보트를 젓는다든가 아니면 유화제를 뿌린다든가 수문을
잠깐씩 개방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수원으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하류 5km 지점에서 이 물을 가져다가 도수로를 연결해서 보령 댐으로 가져가거든요. 중국 서북부 도민들이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지금 저쪽에 우리 그 조류 전문 가가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그 마이크를 저기 충남 연구원 그 포트 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류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심하게 조류가 끼게 됐고, 그리고 이거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어떠한 일들이 좀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소개부터 해주시고요. 네, 충남연구원의 김영일입니다. 녹조가 발생된 거는 뭐 금년 한 2, 3개월 이전부터 발생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이제 고온 현상이 계속 집중되면서부터 이제 녹조가 대량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제 녹조가 발생이 되면 이제 시각적으로도 별로 보기가 좋지 않지만 이제 햇빛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 생태계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남조류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건 독성 물질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보에 막혀서 더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거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나요? 예, 보가 있기 전에는 뭐 금강에서 이런 현상을 거의 보기는 힘들었고요. 이제 4대강 사업 이후에 보가 건설되고 나서 이제 금강의 유속이 좀 느려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시작했고, 이제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해가 갈수록 이런 현상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 수공이 계속해서 아침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녹조류를 이렇게 해체하려고 열심히 그 이 배를 띄우고 있는데요. 이게 해결 방법입니까? 그거는 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유속을 갖고 있었던 금강의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보의 건설로 인해서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만 개선이 된다면 뭐 이런 현상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완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보를 허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수문을 개방을 해서 어느 정도 유속만 좀 유지만 된다면 이런 현상들은 조금 지금보다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이 여러분들은 사실 이 거의 전무후무한 이런 그 이 생중계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거의 그 이 우리가 그 뭐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녹조 라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아왔을 텐데요. 실제 이곳에 와 보니까 거의 그 코를 막 찌를 정도로 이 시궁창 냄새가 아주 그 심각합니다. 김종술 기자님. 네. 여기에서 한번 그걸 떠 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떠보면은, 예. 이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냥 물 자체가. 이게 이 뭐 이 거의. 예? 예? 손에 예? 그대로 묻어나죠. 예. 예? 거의 걸쭉하네요, 진짜. 보시면은. 아이고. 지금 굉장히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그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치명적인 맹독이 그 함유되어 있답니다. 정신없죠?
이거 그런데 이거 그런데 닦으면 없어지나 독은? 손을 해보세요. 네? 닦아지나 안 닦아지나? 오 냄새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쪽으로 네? 원래 저 나무 밑에 가면 거기는 뜨끈뜨끈해요. 내가 들어가봐서 알아. 그 나무 밑에. 이쪽에 저 자 간다. 이쪽에 아니 이쪽에 저 김준. 아니 해. 너무 멀어.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들어가 물 속에. 이게 들어가세요. 이게 별로 깊지도 않아요. 이게 원래 준비를 했잖아요. 아니 그 이 지금 바닥에 보면 여기 다 뻘이에요. 너무 막 나가는 방송, 막 가는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까만 뻘이잖아요. 어? 어? 그리고 이게 녹조가 똑같아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태인가요? 완전히 녹조 밭이에요. 아니 김 기자님 그럼 피부 괜찮으세요? 산재 아니에요? 산재? 이게 제가 이렇게 아이고 이거 뭐 저도 뭐 같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거. 아이고, 자주 들어오는. 어이구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 뻘이네. 뻘이에요 뻘. 아니? 어? 뻘이에요. 어 푹푹 빠지네요 이거. 괜찮아요. 죽진 않아요.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아 죽지 않아요. 나 자주 들어와요. 걸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배를 잡고 오세요. 배를. 아니 이 걸을 수가 없어. 걷기가 어렵고. 맞아. 이쪽 앞으로. 네, 그냥. 어, 아니 그 이제 신발이 빠져가지고 아니, 걸을 수가 없어. 배를 잡으시라고. 그냥 못 걸어요 절대. 뻘에 빠져서. 이거 뭐 방송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뭐. 그냥 걸을 수는 없고. 아이고. 아니, 신발을 벗는 게 낫나? 에? 신발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그 신발을 벗으시면 깔따구나 실지렁이가 가끔 물어 제낀 건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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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안 빠져 안 빠져 다리 배를 잡으시라고 그러니까 어이씨 다리 안 빠져 어 어딨어 신발이 아 여기 치우면은 못 걸어가 저거 못 걸어가 못 걸어가 아니 신발이 안 빠져요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신발이 뻘 속에 지금 어? 이거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에? 내가 어떤 거 보여드릴게. 이걸 잡고 가시면은 좀 나아요. 지금 그 이 정수근 기자는 뭐 지금 그 아주 그 편안하게 있네요. 에?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이게 최근에 에.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요 수자원공사에서 배를 시접고 다니잖아요. 네. 며칠 전에 또 시접고 다니다가 네. 바로 이 앞에서 걸렸어요. 네, 보트가 제가... 걸려서 네. 직원이 내려서 보트를 밀고 네. 다시 가고 이런 상황이 생겨되거든요. 네. 그리고 바닥 자체가 네. 해적도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검은 뻘만 있잖아요. 이 상태예요. 이거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아, 에? 이거 이명박한테 줘야죠, 에? 이명박한테. 아, 이명박 씨. 꼭 청문회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에?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청문회에 못 세운다면, 우리 국민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속에는, 에. 우리가 오전에 봤던 것 같이,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속에는. 한 번 좀 더, 한번 퍼보실래요? 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녹조물에 들어와 있잖아요. 빨리 씻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자주 들어와 봐서 아는데 굉장히 따갑습니다. 와. 그리고 오늘 밤에 주무실 네. 때 조금 고생하실 겁니다. 어쨌든 거의 그 이 막장 방송으로 지금 거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좀 그 황당한 상황이 갑자기 그 이 김종술 기자 때문에 연출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직접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좀 무리한 진행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라고. 그 이 방송을 본 그 시청자들께서는 절대 이렇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여기는 지금 독성물질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 입으로, 언제 피부로 접촉을 해서 지금 뭐 질병이라든가 독성물질에 노출이 돼서 간질환에 또 지금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예, 예. 이게 제가 발을 넣게 되면 공기방울 뿌르르 올라오죠. 예, 예. 메탄이 여기도 똑같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 한번 눌러보실래요? 쭉 올라오죠. 아, 네. 뻘층에서 이렇게 예, 그 그렇죠. 가스가 차서 올라오는 예. 현상이네요. 예. 아. 물 속에 찍히나. 안 보이죠? 보여요? 모르죠. 아, 거, 그걸로 볼 수가 있잖아. 물어. 예? 아. 자, 그 이 거의 금강이 녹조로 인해서 이 쑥대밭된 현장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 김종술 기자님 그 하실 말씀 있으신지 한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빨리 나가서 좀 빨리 나가서. 그러면 그 정순 기자님한테 그 마이크를 잠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산공사에서는 이제 이 녹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벌스 방류라는 것을 하는데 지금 녹조가 이렇게 잠그러고 난 다음에 수문을 방류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녹조가 피기 전에 수문을 상시로 개방해서 강을 흐르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녹조가 피기 전에 하루빨리 수문을 개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예. 저희는 우리가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미친 짓까지 해야 되나 하는 또 이 자괴감이 많이 드네요. 자, 여기 와보니까, 진짜 그 이 금강이 죽어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느끼고 볼 수 있고 또 냄새도 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만인 클럽,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그리고 이 환경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이 네 개의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5박 6일간의 탐사보도 캠페인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청문회를 세우자라는 이런 취지로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기에서 좀 수고해 주신 김종술 시민기자와 정수근 기자 이 두 분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낙동강과 금강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소위 이 군자금 마련에 대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빨리 올라가야 돼. 웃음> 방금 끝났다 이거죠? 아 조심해요 내 배 까파줘. 아, 뭐하러 물에 들어가요? 아이 들어갔으니까. 아이고 야. 퍼포먼스. 야 이거. 퍼포먼스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가요. 어디?